고령제약이 개발한 고혈압 치료제가 올해 처방액 1천억 원이라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국내 시장을 넘어서 올해 본격적인 도약을 예고한 셈인데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의 활로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박경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령제약은 고혈압 신약을 제조, 판매합니다. 국내에서 제조, 판매되는 고혈압 약은 모두 복제약인데 처음으로 국내 기술로 고혈압 약을 개발한 겁니다. 고령제약은 이번 신약으로 국산 처방액 1천억 원에 도전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령의 이번 도전은 국산 의약품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국산 신약이 처방액 1천억 원을 넘은 사례가 없어 상징성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신약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신약이 1천억 원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는 시장성뿐만 아니라 그 약효에 대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 인 거죠. 그래도 그 상징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령은 올해 본격적인 성장을 예고하며 글로벌 시장 내 활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51개국에 약 5억 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을 비롯한 18개국에 발매 허가를 받았는데 여기에 최근 멕시코에서 해외 파트너사 초청 마케팅 미팅을 진행하며 해외 성장 가시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멕시코 이후에 작년에 동남아 이제 싱가포르라든가 말레이시아, 러시아에서 실질적으로 처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해외 성과들이 회사 측은 4만 6천여 명의 환자, 80편의 논문을 통해 증명된 풍부한 임상 데이터로 제품 우수성을 알리는 데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준공에 본격 생산에 들어가는 예산 신공장도 제품의 글로벌화를 도울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30여 개의 신약 중 글로벌화된 신약은 없는 상황. 보령은 멕시코와 동남아 판매 준비에 본격 돌입하며 글로벌 신약으로서의 성장을 준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올해 처방액 1천억 원을 달성하며 국산 신약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박경현입니다.